아씨 안정환 나만 시켜. 수비를 열심히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 퍼스트 플레이를 하고 밀드업 때 참가하고. 자 넵튠과 눈치 교환 올라갑니다. 오케이 올라갑니다. 오븐 옵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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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안정환 감독께서 고생한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3주 동안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예. 오늘은 좀 회복 훈련 같은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회복에 집중합니다. 뭐 아니 수영장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야? 여름 캠프? 여름 캠프? 그게 회복 피서? 훈련이긴 하죠. 뭐 회복 훈련을 좀 도와줄 두 분의 스페셜 코치를 모셨습니다. 예. 누구지? 좀 힌트 좀 주실까요? 한 분은 굉장히 저돌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고요. 아, 저돌적이야. 인민 눈이라는 별명. 들어봤어, 들어봤어. 네. 아, 인민 눈. 인민 눈이. 아. 또 한 분은 이 선수가 골을 넣으면 꼭 이긴다는 승리의 파랑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승리의 파랑새. 네. 아, 이분도 유명하죠. 파랑새는 국기인데 백기훈 선수 아니야? 예예예, 예. 인민 눈이 승리의 파랑새. 두 분이 나오신 겁니까? 스페셜이잖아요, 스페셜. 예, 예. 자, 오늘 저희의 회복 훈련을 도와주실 특별한 두 분, 스페셜 코치 두 분을 모십니다. 나와주십시오. 백기훈, 왜 이렇게 잘생겼어? 연예인 같아. 배우 같은데? 승리의 파랑새. 스페셜 코치 두 분이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먼저 좀 인사를 드릴까요? 정대현 선수부터. 네, 전 국가대표, 북한 국가대표. 그리고 J리그, K리그에서 대세를 입증하고 은퇴한 지 7개월. 지금은 예능 대세. 아, 지금 예능 대세. 너무 좋다. 자, 백지훈 선수 인사하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독일 월드컵,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뛰었던 전 국가대표 백지훈입니다. 오야 승리의 예, 예. 파랑새. 그러니까요. 저 그리고 대표적인 또 K리그 꽃미남. 그렇죠. 꽃미남 개보들 있잖아요. 예, 예. 축구 선수 크게 둘로 나뉩니다. 아주 잘생겨서 팬 인기를 듬뿍 받는 사람. 예. 정말 잘 뛰어서 팬 인기를 듬뿍 받는 사람. 아, 가운데 세 분이 이제 잘생겨 꽃미남. 예. 약중에 두 분이. 약중에 두 분이. 대표적으로 잘 뛰어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닮았어. 제 어머님은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잘생겼죠. 예, 예.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옆에서 보니까 우리 저 카메라가 정대현 선수를 다 담지를 못하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몸몸이 근육인데다가 옆에서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남자가 잘생기셨어요. 멋있어요. 예, 네, 아주 멋있습니다. 남고. 실제로 보면은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훨씬 키도 크고 스물판에. 우리 저 두 코치가 모두 우리 저 감코진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먼저 우리 백지훈 코치는 2007년에 지금 안정환 감독하고 수원 블루윙스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예요. 예. 대표팀도 같이 했어. 아니 백준 선수가 봤을 땐 그 안정환 감독 그 당시에 선수잖아요. 네.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너무 잘생겼어요. 아, 네. 모리스에 딱 왔는데. 네. 그리고 정한이 형의 그 축구하는 그 센스를 좀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아, 네. 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 2002년 5월 16일 날 네. 저희 날짜가, 네. 저희 그 데뷔팀 선배님들이랑 그때 스코틀랜드랑 경기를 했었거든요. 평가전. 네 번째 골을 정한이 형이 네, 그 넣은 칩샷으로 넣은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 있는데 저도 그때 나름 좀 축구 천재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정한이 형 골 넣는 장면을 보고 축구 천재는 저기 있다. 그렇지, 그렇지. 네. 아이고 천재님. 안 천재야. 안 천재네, 안 천재. 안 천재야. 저 사람이 천재구나. 내가 천재가 아니고. 야. 정대 선수도 칩슛 좀 합니까? 어때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 스타일이 달라. 네. 네. 원래 저는 옆에 사람이 있어서 그냥 막 파 때리고 쟤들 그냥 막 파 때리고 파 때리면서 쟤들 파 때리는 게 좋아. 그렇지. 시원시원하게 한대? 샤타 파! 파파 파! 힘으로 밀어붙이는. 지금 안정환, 백지훈, 조원희 세 사람이 한 시기에 이 수원에 있을 때가 있었네요. 맞아요. 네. 백지훈 선수가 이거와 관련해서 안정환 감독에게 뭐 묻고 싶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뭐예요? 그때 이제 저랑 원희 형이랑 룸메이트였고 네. 정한이 형이랑 남일 형이랑 룸메이트였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앞방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정한이 형이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네. 항상 원형을 불러서 원형한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밑에 간식 있으면 좀 가지고 와라. 심부름이네요. 네. 그건 부탁이 아니고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죠. 네. 표현이 좋네. 부탁 시켰잖아. 네. 제가 있는데도 항상 원형을 맨날 찾으시길래. 막내는 백지훈인데. 네, 그렇죠. 왜 그러시는지. 저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원형을 자꾸 시키지? 네. 나도 선배님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네. 형한테. 그거는 그 지훈이가. 저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네. 너무 시키기가 좀 미안했고 그리고 항상 방문을 열고 나가면 예. 원희야! 누가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열면 원희부터 보여요. 이게 제일 먼저 보이는 상황이야. 눈 열면 원희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보여. 그 많은 사람들이 원희만 보여요. 외모가. 그래서 시킨 거예요. 뭐 지훈이가 뭐 그 뭐 편견도 그런 거 아니고. 예예예. 예, 예. 그때 골을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시스트 받아야 되지. 분석관데요? 어시스트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저는 원희 형한테 궁금한 게 항상 그 정한이 형이 부르면은 너무 해맑은 얼굴로 네 하고 잘 가요. 그리고 방에만 오면 그냥 너무 달라요. 난리야. 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가 이런 애야. 아니 저 형님들 있을 때 친구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저보다 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저희 룸메이트를 진짜 오래 했어요. 하면 비단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얘 진짜 안 시켜요, 지훈이.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친해졌으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방에 이제 심부름하고 왔어. 방에 들어왔다.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해봐. 씨, 안정환 나만 시켜. 진짜 딱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거. 네, 딱 이거, 딱 이거. 이렇게. 아이씨, 안정환. 네. 나만 시켜. 야. 우리 때도 선배님한테 다 했어. 너도 했지, 다 했지. 다 했어, 우리도. 난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퇴했는데 지금도. 지금도. 너는 내가 나이 먹고 경로당 들어가 있잖아. 밖에서 지키고 있어야 돼. 못 들어와. 예, 선수들 사이에 뭐 좀 오해가 풀렸으리라 믿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저 스페셜 코치로 온 우리 정대세 코치. 그 안 감독과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3차 예선전에서 남북 대표 골잡이로 처음 만납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그 완전 슈퍼스타를 필드에서 뵙게 됐는데, 진짜. 아울라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강렬했군요. 볼을 잡을 때마다 바보가 아울라고 관중들. 안정환 볼만 잡으면 막 관중들의 소리가 막 이렇게 나오고. 제가 잡으면 상대편이니까. 상대편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만큼 대단한 분이구나. 그때 깨달았죠. 예. 그러면 저 안 감독은 어떻습니까? 정대세 선수 첫인상.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사석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축구하는 플레이를 보면 제가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힘 축구에다가 저돌적이고 득점도 굉장히 좋습니까? 네. 한국 단이 약간 황희찬 선수랑 비슷한 저돌적이 부닥치고 뭐 예, 팀이 헌신하고 그리고 브라질전 때죠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 네. 뭐 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별명이 다 너무 많이 쏟아졌어요. 인민룬이 우리가 알고 있었고 레반 동무스키. 아 레반 동무스키. 어, 그리고 드록바를 그걸 또 빗대서 암록바. 암록바. 암록바? 아 암록바. 암록바. 등등해서 알고 있죠 그때. 예 네, 알아요. 예 레반 동무스키는 처음 들어봤는데. 천재들이다. 아, 그런 거 만들어낸. 우리나라 사람들 별명 잘 짓는다니까. 아 그리고 저 우리 이동국 수석 코치하고는 K리그 시절 때 전북과 수원의 대표 골잡이로 또 만났네. 그러니까요. 골을 넣어야 되는 숙명적인 라이벌로 만났습니다. 근데 야, 요거 좀 예민한 얘기를 우리 저 정대세 코치가 했네. 뭐요? 제작진과 인터뷰 때 어떤 거예요? 아, 이 저 스트라이커 평균 능력치로만 따지면 내가 이석보다 낫다. 야, 이거 도발이다. 얼마 전에 명예전당 헌액하셨는데 이거 설명해드리면은 솔직히 축구 선수를 따졌을 때 저는 절대 못 이겨요 이런 거 잘 때. 왜냐면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 많은 골을 넣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레전드니까. 그러니까 골을 넣었다는 측면에서는 못 이기는데 수비를 열심히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퍼스트 플레이를 하고 밀드업 때 참가하고 골을 안 넣어도 몸을 부딪히고 수비를 힘들게 만들고 어떻게든 승리를 걷어낼 수 있는 걸 만든다. 저는 평균적인 걸 제가 잘하지 않을까라는 걸. 아니 저기 인터뷰 내용인데 정확히 이거 얘기해 줘요. 이렇게 했어요. 이동국 형님은 반면 천천히 들어가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골만 달락 넣는 스타일. 예, 예, 예. 그것은 스타 발리 전문 스타일. 그것은 친장에서 말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오늘 아차까지 뛰거든. 여기 뛰는 아차까지 뛰는데 이동국 스타일은 이동국 스타일은 이동국 스타일은. 얼마나 부러워요, 진짜. 뛰셔서 그리고 결과도 남기시고 대단한 분이시고 아, 부러울 만하다. 아 근데 진짜 많이 연구했어. 어우 야 자세가 똑같아. 예, 정대세 선수는 그때 저를 개인적으로 알았다고 하면 축구 선수 생활을 더 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뛰어다니는 게 축구가 아니거든. 스트라이커로서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만 자기가 100% 임무를 완성하면 오랫동안 경기를 할 수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오래 했잖아요. 이동국 수석은. 우린 뛰기밖에 안 하죠. 우리는 뛰어야지. 기술이 없잖아.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말이죠. 정대세 코치가 지금 은퇴한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됐어요. 아직까지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이동국 코치와 한번 나 붙어보고 싶다. 네, 공격 능력으로 붙어보고 싶다. 누가 최고의 스트라이커인지. 내가 잘하는 공중볼 싸움으로. 공중볼. 네, 이동국 석이랑 오늘 1대1로 해보자. 1대1로 한번 들어보자. 누가 최고의 스트라이커인지.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정대세 선수도 바로 하면 그러니까 몸풀기 겸해서 우리 선수들 중에서도 공중볼 경합이 좀 된 선수도 있거든요. 좀 약간 대결을 해보고. 본 게임 들어가는 거 어떻겠습니까?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하고 싶어요. 예, 네. 그럼 우리 또 선수 평가도 좀 해주시고. 그렇죠, 예, 그렇죠. 좋습니다. 측면에서 접어놓고 왼발로 자 그럼 지금부터 정대세 선수와 함께 1대1 공중볼 경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수에게 정확히 크로스를 올려주면 골문 앞에서 정대세는 공격, 어쩌다 벤지어스 선수들은 수비 역할로 공중골 경합합니다. 정대 선수가 골을 넣으면 이기는 거고 골을 못 넣으면 우리 수비 선수가 이기는 걸로. 아하. 자, 그러면 먼저 정대세 선수와 경합을 펼칠 어쩌다 벤지어스 선수는 원조 몸싸움 최강자 이장군. 자,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장군이하고 그 몸이 어떻게 이겨요? 아, 지금 장군님 물 올랐지, 물 올랐지. 피지컬은 안 밀려. 안 밀리지. 와, 피지컬 안 밀려. 자, 갑니다. 오! 와! 야! 오! 야, 이런 움직임 해야 돼,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 좋았어, 좋았어. 네. 와. 야, 장군아, 어떻게 좀 해봐. 어? 오케이, 오케이. 잡아. 자, 갑니다. 자, 올려주고. 자, 갑니다. 자, 올려주고. 안 돼. 안 돼. 아. 움직임이 좋았어. 움직임으로 제쳤어, 그냥. 아, 딱 맞았네. 아, 그러네. 길게. 진짜 이것도 잘 올려줘야 되는구나. 자, 이제 본 대결 메인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힘드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운동 많이 해봤어요. 운동 많이 해봤으니까. 오늘을 위해서. 예, 오늘을 위해서. 네. 아, 이동국을 잡기 위해서. 아, 오늘. 예, 이동국 코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공중볼 경합은 어떻게 하는 거다? 헤딩 경합 슈팅은 힘으로나 그런 거 미는 게 아니라 점 타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예. 힘으로 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힘으로 된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네. 자, 두 분 이동 코치 나와주시고요. 아, 바로 가보죠. 내가 뭐 벗냐? 어? 그렇지, 그렇지. 옷까지 벗을 필요 있어? 벗어요. 그냥 보겠어. 가시죠. 거찬님! 남북한의 대표 골잡이들의 대결이고요. 두 분의 대결은 한 사람이 먼저 공격, 한 사람이 수비. 번갈아 가면서 하고 만약에 먼저 골을 넣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크로스를 올릴 때 혹시 저와 이동욱 코치님과 같이 같은 편 공격 시에 정대세 선수가 공격 시에 백지호 코치가 올리는 걸로. 아, 그렇게 하실래요? 네, 그렇게 좋습니다. 호흡 좋은 사람들끼리 하시면 더 좋죠. 좋습니다. 아, 쟤랑 호흡이 별로 안 맞아요. 너 웬 말씀 줄 알아, 근데? 아, 그래도 요즘 조원희 코치 축구 많이 늘었다는데요. 야, 키 많이 빠졌어요. 네. 오.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팀 대결로 가겠습니다. 예, 이동욱 코치하고 조 코치가 한 팀이고 정대대 코치하고 백준 코치가 이렇게요? 한 팀입니다. 이동욱 공격. 둘이 긴장감이 있네, 진짜. 예. 팽팽해요. 자, 어슬렁 어슬렁. 이동욱 어슬렁 어슬렁. 아, 그렇지. 라이언 킹, 라이언 킹. 와. 자, 갑니다. 조원이 올려주고 이동욱. 갑니다. 조원이 올려주고 이동국. 이동국. 아. 와. 우와. 재밌다. 오, 둘 다 맞았어. 둘 다 맞았어. 아, 재밌다. 막았어, 막았어. 정수 머리에 먼저 맞았어요. 아, 지금 위험했어. 아, 다행이다. 읽었어, 읽었어. 요거 뭐 팽팽합니다. 아니, 점프를 요만큼 뛰면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뜨고 한 3초 세고 내려왔는데? 앞에 다 왔잖아. 자, 이번엔 정대세 공격입니다. 자, 백지훈! 자, 자. 자. 예, 막상마다 올려줍니다! 아니, 뒤에서 움직이면 다 뒤에 눈 있잖아요. 뒤에 다 눈이 지금 네 개씩 달렸잖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내일 못 일어나실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이동국 공격. 오케이. 자, 갑니다. 이동국. 이동국.
안 들어갔어요. 아, 끝까지, 끝까지. 안 들어갔어요. 아, 끝까지, 끝까지. 뭐야, 골키퍼가 또 들어왔어. 이동슛! 아우, 막았어. 어, 들어왔어. 이동슛! 아우, 막았어. 어, 들어왔어. 어, 들어왔어.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아니, 네. 헤딩만 해, 헤딩만.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골이 살아있으면. 아, 이래서 이동욱 선수가 오래 가는 거예요. 아, 이 골키퍼 예. 잘하신다. 아이고, 아니, 골키퍼가 자세가 있는데? 오, 대박. 못 날렸어. 골키퍼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완전 슈퍼세이브인데. 마침 공규가 없어, 오늘. 자, 이제 정대세 공격. 정대세가 넣으면 끝납니다. 수비 이동국. 자! 맥주가 눈치 교환. 올라갑니다! 오케이! 올라갑니다! 오브, 옵사이드. 옵사이드! 옵사이드! VAR. 아니, 어? VAR. 올라갑니다! 오케이! 아, 근데 안 따라가자. 이쪽으로 가는 거는 다 옵사이드죠. 아, 부신 깃발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어제께부터 올라가 있었어. 아, 잠깐만요. 이거는 어제께부터. 최종 공격 옵사이드 맞아요. 이에 대해서 안정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옵사이드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저거는 쫓아갔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있으니까. 아, 옵사이드 약간 논란이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하겠습니다. 옵사이드 없어요. 아, 옵사이드 없어요? 옵사이드 없어. 예, 옵사이드 없어요. 둘이 하는데 무슨 옵사이드야. 정대세 다시 갑니다. 아, 이거 자. 네. 자, 올려주고, 자, 뒤로 정대세! 아! 오케이! 정대세! 우와! 정대세! 정대세가 이겼습니다! 우와! 우와, 이럴 수 없겠다. 호날두 같았어. 호날두, 호날두! 야, 키로 하는 게 아니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키로 하는 게 아니래. 예, 예. 딱 나한테는 세 번, 네 번이 딱이었어. 정대 선수가 제안한 1대1 몸싸움 헤딩 대결은 정대세의 승리입니다. 야. 예. 정대 선수 소원풀이 했네. 그러니까. 네. 그때 억울함을 다 풀었어요. 네. 안 감독 어떻게 평가합니까? 두 분 대결. 아, 대단한 그 스트라이커의 이 움직임. 여기가 이렇게 뜨거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하고 같은 동시대 선수를 뛰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뭐 하는 플레이는 그닥 뭐 약간 좀 예. 아무래도 은퇴했기 때문에 예. 저는 못 뛰. 아야, 예전 같았으면 난 점프 떠서 정구도 갈고 내려왔어요. 지금 아, 정구 갈고 내려왔다고요? 예,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예. 할 수가 없고. 하여튼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면 남규의 그냥 무조건 왼발만 보면 돼. 왼발 따라와. 남규 왼발만 보래. 남규 왼발 봐. 남규 왼발. 앞사람 남규... 왼발 따라가면 돼. 형, 타이밍 왼발 같이 할게요. 따라가면 돼. 오케이. 잘라고 보이니까 형이 가야 돼. 잘라고 할 때다. 그렇지. 야, 얘들아 이제 땡겨야지. 라이. 왼발 같이 맞춰 주라고. 안 맞아. 오케이. 야, 공규. 야, 공규. 니네 가만히 서 있어 봐. 다 앞에 봐 봐. 저 여기 앞에 봐 봐. 손 들어봐요, 앞으로. 뭐야, 이게. 앞으로 나란히처럼 똑바로 안 서. 아, 그래요? 누가 경기할 때 1년을 똑바로 다 이러고 서 있니? 이렇게 안 서 있잖아. 시합 때 서 있는 것처럼 해. 공격수들은, 야, 공격수들은 들어간 사람이 있고 여기 앞에 나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목 아파. 오케이, 집중. 뒤에 쭉 봐주고. 자. 디딤발, 디딤발. 자, 오케이. 아, 태범이 늦다. 아, 태범이 늦다. 아, 태범이 늦다. 태범이 근데 이게 늦으면 안 되고. 야, 다시 서봐봐. 다시 서봐봐. 야. 저야? 저 안. 야. 여기서 나가려고? 누가요? 야, 이러 너! 너! 이거 누구 있어? 오케이. 아니지! 이렇게 수비를 하잖아, 이렇게. 네. 딱 수비하는 것처럼 해.
하다가 빡 나가야지. 좀 컴팩트하게. 이러 나가는 거 다 힘을 주고 안 되지. 네. 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딱 한 번 쓰는 건데 이제 두 번 쓰면 안 돼. 네. 자, 우리 약속하자. 이거. 이거 딱 한 번이야. 번호 5번이야, 5번. 5번, 오케이. 5번 하면 업사이드 트랩 쓰는 거야. Hey, 3번, 2번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 이거를 수비할 때 뭘 외치잖아? 아, 그럼 얘네 무슨 업사이드 트랩밖에 없어, 이거는. 외치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 네. 오케이? 아니, 외치는 거 괜찮잖아.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 지금. 아니야. 왜냐면 이 외치면 다 알아. 조기, 요즘에 조기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니, 조기에 5번이 어떻게 알아? 5번이 뭔지 어떻게 안 돼, 알아? 안 돼. 수비할 때 다 알아. 외치지 마. 첫 번째 나면 하는 거야. 집중력. 야, 집중해 전부 다. 첫 번째 파울이야, 첫 번째 파울. 네. 첫 번째 나면 수비 상황에서 측면에 프리킥 나면 하는 거야.